아니 진짜 올리자고 얘기를 할 거면은 어떠한 이유에서 올려야 된다라는 게 성립해야 되는데 그냥 님 말은 아 담배 피는 게 사람들한테 피해 주니까 올려야죠 이런 개소리는 씨발 어디서 나온 개소리예요? 진짜 미쳤다. 예? 뭔 미친 소리야 그거는. 나 진짜 내가 담배 피는 사람 입장으로서 진짜 뭔 개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 보자. 아 존나 웃긴다. 자 님, 제가 님, 지금 포털 자료를 봤을 때 작년과 재작년에 담배 한 갑당 1,550원이었던 세율에서 3,318원을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의 51%에 의하는 세율을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아 이것만 봐도 아, 담배는 씨발 국가에서 파는 어마어마한 그냥 세금이에요 돈 주고 파는 그래도 나는 사서 펴 왜냐? 담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면 씨발 내가 못 살아 막말로 그래서 사요 술값 근데 저는 술 안 먹고는 살아요 왜냐면 아,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너 같은 돼지 새끼가 아니라서 미친 새끼다 또라이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담배값을 왜 내리면 안 되는지 여지껏 얘기를 했는데 지 민망하니까 괜히 또 나한테 바톤 터치 하려는 거 보세요 존나 역겨워요 들켰죠 씨발?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 형상 유지 아니면 더 올려야 되는지 그게 님 말이 님이 마도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 그래 그럼 씨발 라면 만 원 하고 소주 만 원 하고 그럼 되겠네 미친 새끼들아. 아 근데 라면이 그러니까 만 원하면은 그러니까 아 미안한데 니들이. 라면은 국가에서 아, 이제 소질하래 병신 개새끼 독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라면 가격은 못 올려요 병신 새끼야 좀 배우고 와요. 아, 네? 담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뭐 상승 하락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라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해요. 아, 집 밖에 나가지 말자. 씨발 네? 그냥 밖에 그냥 대중교통 저기 택시도 한 3만 5천으로 올려버리고 다 올려버리자. 아니 시발, 저기 새끼야. 죄송한데 방장이 아까 뭐 실현한 것 같은데 뭐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아니 독점하고 있는 거는 가격을 새끼야. 독점하고 있는 아유, 세력에서 가격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라면 같은 경우는 통신비도 올려버려야 통신비 올려버려 불가능해요. 통신비 올려야 돼 이런 병신 같은 새끼 씨발 인터넷 못 하게. 통신비도요 못 올려요 함부로. 미친 새끼. 어휴 개 또라이. 아 저런 새끼들이 뭔 경제를 알고 사회를 알고 그냥 씨발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 새끼들 그냥 쓰레기 새끼들이 여자런 새끼들이. 네? 소통 못 하니까 씨발 봐봐 밖에 나가서 이제 공연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개 새끼들 그냥 인터넷에서 씨발 캐마라 띡 달고 씨발 새끼 방송하는 저런 새끼들이 사회 그냥 씨발 찐따 새끼들이에요. 잠깐만 제재를 할게요. 전도님 그 펼치신 의견. 그런 거를 간단하게 아 그냥 쉽게 말할게요. 작년에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담배세를 4,500원으로 바꿨잖아요. 담배값을. 그로부터 이제 생겨난 어마어마한 양의 세금 어디다 썼습니까? 막말로. 나 그게 제일 궁금해. 담배값은 올려야 되고 씨발 술값은 내려야 되고 저런 무논리한 새끼들 그냥 대가리 씨발 그냥 도끼로 찍어야 돼요. 막말로 얘기해도. 담배원가랑 다울 그냥 할 말 없으면 씨발 새끼들 맨날 담배값 올려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피해를 더 많이 주고 술 먹고 살인하는 새끼들은 감형이라도 받지 씨발 담배 피고 사면하면 뭐 감형이라도 받습니까? 막말로? 술과 담배의 차이를 모르네 병신 새끼. 미안한데 네가 담배를 그냥 모르는 거야 병신 새끼야. 좀 알고나 말해. 첫 짓기 거면 씨발 새끼야 그냥 대가리에서 필터링 안 되는 대로 처짓기지 말고 괜히 씨발 억울로 한번 끌어보려고 씨발 새끼가 전도님의 의견을 정리를 하자면 1월 1일에 새값 올랐는데 그 세금 어디 썼냐 문월리 대가리는 도끼를 찍어야 한다 술 먹고 살인하면 감형인데 담배 피고 살인하면 감형 안 돼 맞습니까? 뭐 저딴 걸 씨발 것 좀 내가 지금 주장한 거에 요약해서 말하라니까 이 병신 같은 년아 아 저게 요약이에요 제 말은 그겁니다 인정하겠고요 양질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코트를 한번 발라보실 분 있으시면 올라가 주세요 물장사님 아까 한 세 번이나 올려줬는데 말 못했잖아요 끝났나요? 야 인천다오라 니가 멍청한 새끼야. 니가 처음에 그랬어. 이 씹새끼야. 근데 니가 반대로 욕해먹으니까 기분 나쁘지. 개새끼야. 아니, 기분 하나도 안 나쁜데? 맞아. 아니야. 이 새끼야.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안 나쁜데? 병신 같은 새끼 그냥. 이게 어떻게 기분 나쁘지? 이 병신 같은 새끼. 아까는 씨발놈이 그냥 이 나는 욕배틀방이 아닌데. 욕배틀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빨이 나와가지고. 니가 먼저 그랬잖아. 이 새끼야. 니가 한 건 그렇고 남이 한 건 안 그래? 이 새끼야? 대박이야. 대박. 에라 이 새끼야. 에라 이기적인 새끼야. 네, 잘 들었습니다. 흡연 중. 아프리카 형들 풍선 좀 흡연 중은 니도 흡연 중이네. 야, 뭐 세금 활용하고 있어 이 미친 새끼가. 뒤질래?
논리적으로 말하세요, 물장사님. 예, 다음에 또 코코카카. 팩트는 니 반론하실 분 컴퓨터 앞에서 겨우 반론하실 분 손 좀 올려 주세요. 그러니까 발정난 백수 새끼라는 거야. 아, 반대는 코토님이 지금 아, 나월님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아니 근데 아, 저기 그 좀 너무 수준 낮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좀 약간 논리적이신 분 있나요? 찬성하시는 분 중에? 논리 아무도 논리 없잖아. 결국엔 전도라는 새끼도 그냥 계속 욕짓거리나 그냥 상대방 저기 뭐 헐뜯기나 하고 그지랄하다가 병신 새끼 나중엔 지가 한다는 얘기가 어? 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담배 씨발 담배 가격 내려야 돼.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헐뜯는 논리 펼치신 분의 악의. 용신 찐따 새끼 술 가격도 한 병에 만 원을 올리래. 씨발 완전히 정도가 없는 새끼야. 수 있다. 정도가 없는 새끼야. 완전 이상주의자야. 손 올려주세요. 손. 팩트는 너는 담배로 돈 쓰고 고토형 담배 돈 벌고. 무장사님. 아, 좋아 좋아. 5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사들 많이 쌓으세요. 욕구에서 저렇게 버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욕 저렇게 처먹는데 5만 원 받아야죠. 별로 니들한테 먹는 욕은 욕도 아니에요.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가 없어요? 니들, 아니 니들은 그냥 내 도구일 뿐이에요. 아니, 죄송한데 니들은 자 여러분 진짜 너무 무시한 듯이 얘기해 죄송한데 시청자분들 제외하고 지금 토크온방 이 방에 계신 분들 니들은 그냥 내 도구일 뿐이에요. 레고예요 레고. 오케이? 그래요, 알고 있어요. 예. 니들 아무리 나한테 욕해봤자 나한테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네, 전도의 병신 새끼. 재밌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올라주세요. 물장사님 기회 한번 드리는데 이 새끼 이상하면은 지 털려놓고선 돈 받고 그냥 기분 좋아하고 있네. 털고 털렸대. 얘라 이 새끼야. 무슨 기준이 털린 거죠, 물장사님? 돈만 좋아하는 새끼야. 니도 또 욕하죠? 새끼야. 또 무논리로 일관하죠? 병신 같은 새끼야. 또 무논리로 일관하는데 새끼야. 아무런 데미지도 없죠? 욕이나 하죠? 욕짓거리나 하죠? 아무런 이시랄 떨고 있죠? 저는 광태 먹어야 돼 있죠? 나이스. 역시 방장님 정의구현. 철권 통치 좋고요. 논리가 없어요? 네, 논리가 없는 새끼들은 진짜로 예, 아 저런 새끼들 진짜 저런 새끼 저런 새끼는 담배 좀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되는데 말해주세요. 저런 새끼는 산소세라 그래갖고 저런 새끼는 일단 숨쉬는 거 자체가 존나 아까워요. 산소가 아깝잖아요. 새로 뉴페이스. 아,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찬성해요. 아 그럼 나얼링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네. 네. 나얼링은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코코카카. 전도 어린 시절 아빠가 어렸을 때 술 마시고 협대로 전작의 집 좀 기다리세요. 네, 전작의 집 지나고요. 전도님 반론하세요? 전도님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시청자분이 예, 이런 후원을 했습니다. 네, 자 많이 저런 애들은 어렸을 때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빠가 술 마셔서 때리고. 잠시만 웃을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와, 10만 원. 오랜만에 염치 없이 들렸습니다. 수고하세요. 물결표 화이팅 하시고요. 토론방은 여전히 열리네요. 더준? 잠깐만. 어, 더준? 준? 와. 아, 시청자가 살렸대. 와, 준 진짜 오랜만이다. 와. 아, 존나 웃기네. 와, 준이다. 대박. 준이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머, 나 이 방에서 10만 원 받았다, 전도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준이다. 그럼 음료수나 사주세요. 인스턴트 사는데. 방장님은 제가 진짜 거짓말하냐? 음료수 한 병 진짜 그 뭐 사드릴 의향이 있어요. 5천 원짜리 뭐 이렇게 담배 한 갑 사드릴까요, 방장님? 예, 담배 사주세요. 아, 진짜 방장님 계좌번호 띄우세요. 네. 자, 전도님도 올려주세요. 나 기분 좋으니까 니들아 담배 한 갑씩 쏠게. 씨바 새끼들아. 전도님 올려드릴까요? 예. 예. 자,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전도님 반론하세요? 전도님. 네, 반장님. 네네. 제가 지금 저 밑에서 이제 분을 삭히면서. 부들부들하셨어요? 네, 부들부들하면서. 부들부들. 자, 열심히 자.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씨바 새끼 조질라고. 자, 전도님. 네, 지금 저 새끼가 이제 한 주장 중에 담배값 2만 5천 원으로 인상해야 된다. 네네. 예, 이 주장에 반박을 하려고요. 네. 나올님이 주장한 거 띄워드릴게요. 저 씨발 새끼 내가 어떻게든 조집니다 오늘. 자, 전도님. 자, 전도님. 네, 왜요? 왜요? 그 두 분 제가 기분 오늘 이 방에서 2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미안해, 니 돈 안 받아요, 비영실 새끼야. 오, 존나 멋있다. 저 이제 밑에 있는 떨거지 새끼들이랑 니 돈 받으면 씨발 막 5천 주대요, 근데 이렇게. 오, 멋지다. 그거 안 받아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씨발. 방장님. 그 방장이나 주세요. 방장 열심히 하는데. 예, 그래. 네. 방장님 담배 한 갑 제가 꼭 사드리겠습니다. 제 거 그 방장이나 주세요. 오, 진짜 멋진 아이다. 오케이, 자 멋진 아이와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자. 꼬마야, 얘기해봐. 꼬마야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X같은 돼지 꿍둥이 옥자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X같으니까. 야야야 꼬마야 꼬마야 빨리 얘기해봐. 담배 피워야지. 이빨 새끼. 꼬마야 얘기해봐. 담배 한대 피고 할게요. 아 X같네 이 새끼. 아 그러니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전도 씨 발 마지막 자존심 지켜냈다. 그래 이 개새끼야. 인정해주네 이 새끼들아. 좋다 고맙다 이 씨발 새끼들. 거기에 흡연충돌 나를 지지해 이 씨발년들아. 그래. 아, 그니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담배 원가가 지금 대충 한 950원으로 측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25,000원 올리면 원가 아무리 많이 쳐줘도 1,000원 잡으면은 24,000원이 이제, 씨발, 세금이에요. 네네. 젖 같은 새끼야.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막말로? 아, 근데 저는 2만원을 올리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한 6,000원이나 8,000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6,8,000원. 왜냐면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 저도 근데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예, 저한테는 그렇게 타격이 안 있기 때문에. 어, 맞아, 맞아. 진짜 왜, 밑에 왜 있는 거러지 새끼들이 다 이제 벌벌벌 떨면서 이제 네, 사겠지만.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 청소년. 타격이 없죠.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 네네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 청소년 흡연율이. 그건 되게 중요하죠. 네. 청소년들은 솔직히 거의 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들 그 잠깐만요. 후원 잠깐 꺼놓을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내가 청소년이고 나는 중학교 2학년 담배를 시작했어요. 수학 B반에서 그 저기 좀 약간 불량한 친구랑 어울리면서 담배를 그때 던이를 처음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예, 그때 담배 가격이 2,000원이었어요. 2,000원. 2,000원이요? 예, 던일 2,000원이던 시절. 하, 씨바, 아름다운 시절이었네요. 네, 정말 네. 아름다운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담배 가격이 싸다 보니까, 네네네. 예, 그 청소년들 그 경제 수준에 비해서 좀 너무 싸다 보니까, 솔직히 네네. 저는 담배 가격에도 조금 그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어떤 그 접근성을 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인들 담배 피는 흡연자분들 중에서도 담배 네네. 가격이 오르면은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나는 2,000원에 담배 피다가 갑자기 500원 올라보니까 뭐야? 나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2,000원에 담배 피고 폈는데 500원을 더 내야 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내도 될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담배 값은 애초에 너무나도 저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담배를 피던 이제 주요 소비자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서민들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담배가 보통 오를 때도 이제 500원 올랐을 때도 솔직히 말해서 좀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1월 1일부터 2,000원이 오른 시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지 뭐 한 데모 한 3년 정도 데모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뭐 한 달도 데모 안 하고 끝나더라고요. 냄비 근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근데 나은님 말씀대로 청소년 흡연율이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좀 알아줘요. 네. 청소년 흡연율이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맞아요. 담배값을 이제 고가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예요. 왜냐면은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건. 근데 흡연충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네. 술도 올려야지 이런데 술은요 진짜 자꾸 그 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술은요 진짜 술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건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 가격 올리는 것보다 술 가격 올리는 게 더 타격이 엄청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죽어요 여러분들. 예? 나라 경제가 완전히 개 그 진짜 작살난단 말이에요. 막말로 말해서 소주값 지금 2,000원 오른다 해서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나라 경제가 완전히 작살나 개 씹창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그 파급력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담배 피시면서 한 2,000원 정도 더 내세요 그냥. 그 씨발 그걸 안 내려고 그래. 병신 새끼들이. 죄송한데 나을님. 네. 네가 담배 피는 입장에서 담배를 지금까지 계속 피고 있고 앞으로도 필 거면은. 네. 네. 이미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제가 인정을 해드리는데 네 담배 안 피잖아요. 전 담배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끊었잖아요. 너 앞으로 안 필 거잖아요. 근데 저 앞으로 절대 안. 네가 뭔데 씨발 담배 값을 내리라 말아요. 아? 도망가야지. 아 그만하자 씨발 머리 아프다. 아 개새끼들. 아? 앙? 앙?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토크온 약발방은 여러분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 이미지를 망치면서 좀 뭔가 화제성을 가지고 오는, 네 맞아요, 말초적인 코너예요. 근데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좀 다른 방 가서 재밌게 해보지. 그러니 그래도 토론방만큼 또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준 진짜 오랜만인데, 아 사실 준 때문에 좀 빨리 마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발방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연출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제 진심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관심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담배를 안 피기 때문이에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요 담배값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다만 길빵충한테 그 간접 흡연을 당했을 때 그 불쾌감은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흡연충 분들 알겠죠? 저 같은 금연충들은 생각을 안 해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 가격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쵸? 네, 결론은 이렇게 합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